안녕하세요. 지리산 산녀중학교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쥐꼬리망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쥐꼬리망초는 습기 많은 논둑에 이제 잡초로서 주로 자라는데, 농민들에게는 골치 아픈 잡초로 여겨집니다. 한 포기만 자리를 잡아도 땅을 뒤덮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번식을 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는 아주 골치 아픈 잡초로 여겨지는 풀입니다. 이제 쥐꼬리망초의 양명은 작상이라고 하고, 맛은 짜고 맵고, 성질은 차가운 약초입니다. 환절기에 근골이 쑤시는 근골동통, 그리고 눈 흰자에 핏발이 생기고, 부으면서 아픈 통증을 일컫는 목적종통, 그리고 류머티스 관절염, 또 몸이 붓는 부종, 또 설사를 하는 이질, 섭진, 목구멍이 아플 때, 학질. 학질은 말라리아를 학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수, 간염, 간경화, 소화빈혈, 황달 등의 약으로 씁니다. 이제 주로 말린 풀은 9에서 15g, 말리지 않은 바로 채취한 생 것은 30에서 45g을 달여서 탕약으로 마시면 효과를 봅니다. 이제 이 쥐꼬리망초는 잡초답지 않게 향이 아주 좋습니다. 이제 잎을 이렇게 줄기하고 잎을 뜯어서 비벼서 냄새를 맡아보면은 달콤하고 향긋한 기분 좋은 향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설탕과 섞어서 효소를 뽑아도 좋고, 또 이렇게 꽃이 필 무렵에 전초를 섞어서 차를 만들어도 좋습니다. 이제 약으로 쓰실 때는 농약이나 비료를 쓰지 않은 땅에 자생하는 전초를 채취하여서 섞어서 차를 만들거나, 또 썰어서 말려뒀다가 약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논둑에서 흔하게 자라는 잡초 취급받는 쥐꼬리망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